타임키퍼, 보고는 끝났어요. 제트씨가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에게 임무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관람열차 타지 않으실래요? 진짜야, 날 믿으라니까? 이번 여행은 최고로 완벽한 여행이 될 거야. 금방 다녀오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아니, 관심 없어. 어, 알았어. 어, 엔지, 잠깐 멈춰봐. 여행 가고 싶지 않아? 금방 다녀오면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기쁘지만 다음 임무가 있어서 같이 여행은 어렵겠어요. 그래? 참 공교롭게 됐네. 네가 일을 하도 열심히 해서 휴가가 꽤 쌓였고 이틀간 외출 허가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 거기 두 사람! 우리 말인가요? 그래, 너희들. 우리 위대한 타임키퍼와 뛰어난 조수 소네트. 맞지? 위대한이란 타이틀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니. 역시 소문대로야. 소문? 네가 벌인 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난 너보다 고작 몇 학년 위였는데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도 당시엔 항상 몰래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지. 하지만 곧 누구도 묻지 않게 됐어.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거니까. 게다가 구금실도 이미 만원이었고. 어쨌든 난 널 기억해. 걱정하지 마세요, 타임키퍼. 행동거지가 수상하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은 지난해 연간 최대 공원 표창 배지를 받았거든요. 제가 소개해드... 아니, 잠깐. 그 이름은 쓰지 말아줘. 여기 타임키퍼 앞에서는 호로피디아라고 불러줘. 난 그 이름을 더 선호하거든. 아, 네, 호로피디아 씨. 그런 별명은 들어본 적 없는데요. 아, 사연이 좀 길어. 나중에 시간 나면 말해줄게. 지금은 일단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너희 그린레이크 캠프에 관한 소문 들어본 적 있어? 맞아, 나야. 너희는 날 모르니까 그걸 감안해서 편지에 이름은 안 썼어. 그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당연히 있지. 이름 없는 편지가 인간의 호기심을 더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호기심이 많거든. 내가 편지를 그냥 버릴까 걱정되진 않았어? 솔직히 걱정했었어. 그래서 너 말고도 13명에게 편지를 썼거든? 지금 나한테 6장의 지도가 있어. 하지만 속상해할 것 없어. 너희 지도가 가장 온전해서 그걸 쓰기로 했으니까. 인정해줘서 고마워. 그런 거였군요. 어쩐지 편지의 필체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그린레이크 캠프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그곳은 제노군사 아카데미 소년군 훈련 캠프 중 한 곳이에요. 60년대 초에 만들어졌고 70년대 초에 사용이 중단됐죠. 사용률이 높진 않아요. 군사훈련 캠프보단 스카우트 야영지에 가깝죠. 말 잘했어, 소네트. 하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이건 네 탓이 아닌 게 너도 재단에 돌아가지 않은 지 꽤 됐으니까 최근 소식은 듣지 못했겠지. 지금 우리에게 그린레이크 캠프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어. 1971년 어느 늦은 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어. 빈틈없이 급박하게 쏟아지는 비는 마치 장벽처럼 숲과 외부 세계를 단절시켰지. 밤의 빛 속에서 제노의 통신센터는 그린레이크 캠프와의 신호가 끊겨버렸어.
평범한 비였어? 평범한 비였어. 약간의 물과 먼지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지. 환각이나 히스테리 같은 건 일으키지 않았지만 캠프에 있던 소년군을 전부 데려가 버렸어. 나무집에는 옷과 담요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절반 정도 읽은 책이 펼쳐져 있었어. 무생물은 다 제자리에 있는데 살아 숨쉬는 젊은이들만 비온 뒤 물안개처럼 숲에서 증발해버린 거야. 그 소년군 무리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제노도, 라플라스도, 우리도 보지 못했지. 그린레이크 캠프는 그 이후로 음산하고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 소네트, 손은 치우는 게 좋아. 귀를 막고 있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서 제일 놀라운 부분을 놓쳐버릴 거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인상적인 비 내린 밤 이후 다시 석 달이 흘렀을 때 사라졌던 소년군들이 느닷없이 제노군사 아카데미로 돌아왔어. 그들은 균류와 축축한 기운을 몸에 달고 조용히 군사 아카데미 기숙사로 들어왔지.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고 방금 우림에서 돌아왔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임무인지 어디 우림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사라졌다 돌아온 그 아이들 모두 성격이 변한 거야. 쾌활했던 브루노는 말수가 적어졌고 상냥했던 안나 퀸이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어. 이들은 예전과 달라졌지만 다들 어디가 달라졌다고 딱 집어 말하지 못하더군.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지만 그 균류와 흙내가 뒤섞인 냄새는 1주, 2주, 3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 어느 늦은 밤, 제노 군사 아카데미의 1학년 신입생 델리스 주니어가 꿈에서 놀라 깨어나기 전까지. 침대 밑에서 불쑥 튀어나온 진흙투성이의 손이 녀석의 발목을 붙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어. 사람이 아닌 듯 보이는 흉측한 얼굴이 시뻘건 나가리를 벌리고 있었지. 소네트. 소네트, 진정해. 완드가 부러지겠어. 네, 조금 놀라서요. 공식기관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괜찮은 스토리야, 호러피디아. 그런데 도시전설치고는 결말이 너무 강렬하고 드라마틱해서 리얼리티가 떨어지네. 스토리텔링 솜씨가 꽤 좋네. 하지만 다음에는 더 신경 써서... 어? 제노 군사 아카데미. 현재 가장 우수한 군사 인재 양성 기지죠. 소년군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투 경험이나 능력도 졸업생과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수년간 훈련받은 보충력이죠. 제노 군사 아카데미가 외부 주둔 중인 소년군을 위해 동행 교관과 훈련용 무기 무장을 배치한 것도 다들 아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영역 안에서 고작 하룻밤 만에 은밀히 섬멸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저 이야기에 불과하죠. 어라? 투스페어리 씨, 언제 재단으로 돌아오셨어요? 여행 계획이 좀 수정됐거든요. 잠시 목적지를 변경했는데 동행인이 재단에서 보자고 불러서 앞당겨 돌아왔어요. 원래 목적지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아주 안전하고 괜찮은 장소지만 지금은 더 좋은 곳이 생겼거든요. 미스터리한 이야기와 위험이 가득하고 수많은 미성년자가 머무르고 있는 곳이죠. 운이 좋다면 꽤 많은 유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가려는 곳이 설마... 그린레이크 캠프죠. 하지만 그건 그냥 이야기잖아요? 호라피디아 씨가 지어낸 이야기요.
일부 지어낸 건 맞아요. 침대 밑에 괴상한 손이라든가 한밤중에 비명 같은 건요. 그것 말고는 제가 아는 내용과 같아요. 하지만 방금 그러셨잖아요. 제노군사 아카데미의 소년군이 자신의 영지 내에서 그렇게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린레이크 캠프가 예사롭지 않은 거고 그곳에 가야 하는 거예요. 3분 15초 늦었어, 투스페어리.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시간을 그냥 허비하진 않았으니까. 우리 여행엔 동료가 필요하잖아. 엔지와 돌프는 거절했는데 마침 버틴과 소네트가 여기 있잖아. 끌어들이려고 노력 중이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 둘 다 그린레이크에 관심이 많으니까 곧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아, 관심이 많다니요. 죄송하지만 호러피디아 씨, 우린 그린레이크 캠프에 갈 생각이 없어요. 그곳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어? 그래? 버티는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타임키퍼? 사실 관심이 좀 있긴 해. 봐, 내 말이 맞잖아. 훌륭한 탐구 정신을 갖고 있다니 정말 기쁘군요, 버틴 씨. 좋아! 여행 가방과 옷 챙겨. 시간 때우기용 소설도 두 권 준비하고. 이제 새로운 두 동료의 손을 잡고 정식으로 출발하자!